이번 시간에는 이제 203쪽입니다. 유형 자산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자산에서 이제 이 파트의 현, 예, 추, 외상권. 예, 이렇게 봤잖아. 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겁니다. 이거 건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막 시험 많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가 상품. 아마 여기 한두 문제 정도 차이 나는데 건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산 부분에서. 예.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몇 프로? 50%잖아. 그죠? 이거는 시험 잘안 나와요. 그럼 뭐 가끔 나옵니다.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 그 자산 하면은 상품과 건물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파트. 우리 상품에서 방금 했죠, 그죠? 예, 앞 시간까지 했는 게 이제 상품에는 T 계정 이렇게 구하는 거두개 하고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러면 기타. 이 기타에 와서는 포함과 제외.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그죠? 크기 비교. 아시죠? 예, 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죠. 건물, 바로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이라 하는 거는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반대는 무형이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표가 뭐 건물, 그죠? 이런 게 있죠. 건물. 토지, 기계, 뭐 차량 운반구, 선박 등등 그죠? 유형자산이다. 그 유형자산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가 뭐가 있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유형자산을 이제 취득하고 취득 그죠? 여기 취득이라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원래 이제 취득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그죠? 취득하면, 취득이라는 게 우리가 취득은 취득이지만은, 취득의 모양이 좀 다양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세부에서는 뭐 이렇게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시 하면은 말하면은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죠. 그죠? 신축. 승계는 매매. 의지하면은 뭐 정축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말하면은 신축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 외에도 뭐 매립 간척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 뭐 상속 정려. 이것도 승계 취득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아무튼 취득이다.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취득했을 때, 장부에다가 그 취득 원가, 이걸 장부에 기록하죠. 이거 이제 장부가 일합니다. 그죠? 취득 원가. 보유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보유했을 때는 언제 12월 말이 되겠죠. 그죠? 결산 때. 이때 감가 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을 계산하죠. 그죠?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취득하고 이제 감가상각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겠죠. 아, 유형에서 하면 바로 이거다, 그죠? 감가상각비.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죠? 수리비 들어가죠, 수리비. 예, 바로 수선비, 요거. 요 수선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수리비 관계. 요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조금 들어갔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이거는 자산 처리하고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런 자산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본적 지출,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유형 자산에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그죠? 취득 원가 계산. 감가 상각비에다가 그리고 처분 손익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비 관계까지. 이렇게. 요 네 개 파트. 물론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겠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가 상각비. 예. 지금부터 그러면은 요겁니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가치 감소가 10원 됐다. 그럼 100원짜리가 가치가 10원 되었으면 장부 가격은 90원이죠. 요걸 만약 우리가 12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30원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게 가장 이제 포인트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예.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기기를 하나 샀다. 기계 하나 샀는데 취득을 10만원에 취득했다. 여기에 대한 잔존가치가 만원이다.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자, 이 뜻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취득원가라는 것은 말도 그대로 취득할 때 원가. 취득 시에, 예, 취득할 때 원가를 말하죠. 그죠? 그럼 저기 말하는 잔존 가치가 뭐냐? 요 내용 연수가 10년,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요 10년 후에 요게 기계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니잖아. 그죠? 저 기계가 고물이 되어 있겠죠. 그 고물 값을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의 10% 정도를 계산해 줍니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잔존가치는 고물값이다. 내용연수가 다 했을 때 고물됐을 때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이런 조건으로 기계를 하나 취득했는데 이 기계를 4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처분했다. 그럼 처분 이익이 얼마고 이건 물어봅니다.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럼 그 이익 받았으면 얼마 이익 받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 보니까 풀 수 있겠죠, 그죠?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이건 10년, 그죠? 4년 사용 후에 7만원에 팔았다. 처분손익 얼마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 10만원 주고 샀다가 7만원에 팔았죠? 그럼 3만원 손해봤잖아. 그런데 손해본 게 아니죠. 왜? 우리가 4년이 지났어. 4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그 4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만 원. 1년 얼마? 1년에 감가 상각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보세요. 10년이고 10년이잖아. 1년은 만 원이죠. 그런데 좀 여기 걸리잖아. 요거. 응?
자,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가치 감소가 아니죠. 10년 동안에 10만 원이 가치 감소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남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치 감소는 얼마? 9만 원 되는 거잖아. 그죠? 10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갖다가 10년 동안 요걸 떨어 나간다면은 1년에 9천씩 얼마 되죠? 그 요걸 빼야 된다 그죠? 빼고 나눠줘야 되죠. 그럼 1년에 9,000원씩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죠. 36,000원. 우리가 1년에 9,000원이라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 하느냐? 감가상각비라 이랍니다. 2년, 3년, 4년 이렇게 합한 거 있죠. 요거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라 이래요. 누계, 감가상각 누계, 누계.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장부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0만 원짜리가 가치 감소가 30% 되었으니까 장부 얼마? 그렇죠. 6만 4천 되어 있겠죠, 그죠? 6만 4천. 될 겁니다. 그 6만 4천원짜리를 7만에 팔았으니까. 그죠? 얼마 이익 봤습니까? 6천원 이익 봤네. 이게 답입니다. 이런 요 모양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다. 요거는 남아있는 가격이니까 10년 동안 가치 감소는 1년에 9,000원씩, 4년 지났으니까 36,000원이고. 그러면은 원래 여기 이제 장부잖아. 그죠? 장부 10만 돼 있던 중에서 36,000원 감소가 됐으니까 6만 4천 남아있는데. 요게 본전이잖아, 본전. 요래 받으면 본전인데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6,000원 이익 봤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세요. 취득 원가 100원. 감가 누계 해서 60원이다. 뭐 70원이다. 아, 뭐또 30원 할까요? 40원. 장부는 얼마? 60원. 요걸 팔았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럼 답은 이익은 얼마? 30원이다. 그죠? 여기서 핵심 요구잖아요. 요거 구하는 거. 요, 감가 누계를 구하는 방법. 방법이 있죠. 방법. 요걸 아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한이 방법을 뭐라 하느냐. 정액법이라 합니다. 매년 1년에 9,000원씩 4년간 똑같이 매년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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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정액법이라 하고. 그 방법이 이제 정액법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정률법이 있습니다. 이중체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 요 방법이 있냐고. 이게 되죠. 그 문제에서 무슨 방법으로 하세요? 문제 주어집니다. 정액법으로 하세요. 정률법으로 하세요. 이중체감법으로 하세요. 연속으로 하세요. 이러는데, 뭐,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고, 뭐, 이게 다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알아야, 무조건 알아야 되죠. 그죠? 방법은 무조건 아셔야 되고, 요이 방법이 정액법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방법, 이거. 응? 네, 정액법이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 방법만 안다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이것만 알면은, 이거 이게 끝나버립니다. 그죠? 이거 두 개가. 이거 두 개가 끝나버리죠. 유형자산에서 계산 문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요거 두 개는 이론 문제. 요거 두 개는 계산 문제.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강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고, 핵심을 먼저 알고, 그죠? 다른 걸 하도록 합시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강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교재, 예, 222쪽이네, 그죠? 예. 책은 222페이지입니다. 강상화 방법, 첫 번째. 정액법. 이건 액수가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액수가. 이기잖아. 치드 원가 되고 빼고 나눠주면 되죠. 빼고 나누고. 그게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액법 공식. 치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래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 식은 뭐, 빼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여기 정액법이다. 간단하죠? 그죠?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이라 하는 것은,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한 것. 정률은 정해지는 비율을 말하는 몇 퍼센트.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중체감법.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 예. 연수학계법. 요거는 치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자, 보세요. 연수학계법입니다. 보세요. 치드원가 잔존가치 뺀 거 똑같잖아. 그죠? 요 연수 부분이 달라집니다. 연수학계법 보세요. 이렇게. 연수학계, 학계본의 연수다. 아셨죠? 예. 그리고 하나 적을게요. 뭐, 같은 건데. 생산량 비례법. 치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총분의 실제, 실총, 총분의 실제. 이게 뭐냐? 총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요겁니다. 그니, 우리가 여기에 정액법이 있고, 세 가지. 2번, 3번, 4번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 여기죠, 그죠?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예. 또는 체감잔액법. 그, 이제, 강가상각 방법을 이제 이래 우리가 나열할 때는 첫째,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잔액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다시 따라하세요. 시작.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요 속에 세 개 있다, 그죠? 정률법, 연속법인데, 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정연, 외울 때는 이렇게. 이정연, 외우시면 돼요. 옛날에 왜, 뭐, 부채 들고 나왔던, 이제, 뭐, 바꿔, 바꿔인가, 뭐, 너락하는 거 봐. 노래 부르는 가수 있었죠, 그죠? 이정연이라고. 이정연, 이렇게 해서.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체험하는 법이 있다, 그죠? 일단 이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 L 한번 들어볼게요. 치드 원가가 1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률이 30%다. 여기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요래 주어진 요 자료를 가지고 이 방법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부터 적용해서 그 예, 강가상각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 첫 번째 정액법입니다. 그럼 정액법은 그대로 여면은 빼고 나오면 되잖아, 그죠?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매년 아유, 죄송합니다. 금액이 18,000 나왔죠, 그죠? 그 매년 18,000원씩 5년간 하는 겁니다. 매년 18,000원씩 5년간. 그럼 18,000원, 5년 하면 9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에서 9만 원 빼고 나면은 만 원 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만 원 남고. 그 요거 나가놔야 되니까 5년이 지나서 요거 남아있잖아. 그래서 장부상에 9만 원만큼만 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액법 방법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18,000. 매년 똑같다. 그 금액이 일정하다 해서 정액법이라는 겁니다. 액수가 일정하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이번에 정률법. 보세요. 1차 연도는 이게 미상각에다 정률이잖아. 미상각에 하는 건 상각하기 전이죠. 1차 연도는 이게 원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죠? 10만 원. 10만 원에다가 정률이 몇 프로죠? 30%잖아, 그죠? 뭐 3만 원이죠. 요게 강가상각비고. 그럼 그 다음에는 10만 원에서 3만 원 했잖아. 3만 원 빼야죠. 뭐 7만 원. 7만 원에 30%니까 21,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3차 연도는 여기에서 또 빼야 되잖아. 그죠? 4만 9천 원 남아있죠. 여기에 30%. 14,700원. 이런 식으로 5년간 하는 방법을 정률법이라 이랍니다. 정률법,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딱 적어 놓으셨다가 자꾸 복습하세요. 1차 연도는 이 치도원가입니다. 상각하기 전이니까. 미상각에 걸렸으니까. 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뺀 거죠. 7만 원. 또 빼고, 요렇게 해서 상각하는 방법. 그 결과는 율은 똑같죠. 그래서 율이 일정하다.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정률법. 예.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정해보면 간단하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정률이 요게 다르다. 이거는 주어집니다. 이처럼 이게 주어지는,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 어떻게? 이중거래잖아, 그죠? 이중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내용 연수에, 알겠죠, 그죠? 이중, 요렇게. 내용 연수분의 2를 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내용 연수 5년 주어졌다. 5분의 2 하면 얼마? 0.4니까 40%. 만약에 10년이 주어졌다. 10분의 2 하면은 20%. 이런 식으로 유를 우리가 구한다 이겁니다. 유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률법은 요 유리 주어진다, 그죠? 주어지는 거고, 이중체감법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요거 안 주어집니다. 구하는 어떻게 구하느냐?
내용연수분의 2를 해서 구한다. 알겠죠? 그 내용연수분 2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액법에 배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두 배잖아. 그죠? 그리고 5내면 5분의 2, 40%, 10내면 10분의 20,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세 번째, 이중채근법이다. 그럼 우리가 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정률을 구하는데, 정률은 그러면 내용에서 지금 5가 나와 있잖아. 그죠? 5년 나와 있으니까 5년분의 1을 하니까, 아, 40%구나. 아셨죠? 그럼 알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1차 연도는 취득원가 10만원에 40% 하니까 4만원. 그죠? 그럼 그 다음에 2차 연도에는 여기에서 빼야 되죠. 마이너스 하면 6만원이죠. 6만원에 40% 하니까 24,000원. 그죠? 한 번 더 하면은 3차 연도는 6만원에서 이것도 빼야 되니까 36,000원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40%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보세요. 정률법 하는 것은 이게 더하마 9만원 나옵니다. 다 9만원 나와요. 이거는 9만원 안 나와요. 그럼 5차 연도는 요거는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니 9만원에서 요 4차까지 뺀 걸 요거 저거 그리 마지막 연도는 계산 안 합니다. 여기 특징이죠. 그죠? 이중체감법에서는 요거 마지막 연도는 마찰이어 버립니다. 왜? 5년간 감가상각할 금액이 합계가 9만원이니까 4년간에서 9만원 빼 9만원에서 빼버리면 요거 남자 남는 거죠.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래한다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중체감법 됐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있죠? 연수하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여기서 합계문의 연수잖아. 그죠? 만약에 3년이 나왔다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6, 여기입니다. 여기 합계죠. 5년 나왔다 하면은 1, 2, 3, 4, 5를 더합니다. 그러면 15, 이렇게. 이래서 1차 연도는 끝, 뒤에서부터 합니다. 1차 연도는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1차, 2차, 3차. 여기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거꾸로 하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죠? 1차, 2차, 3차, 4차. 이게 연수하기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해볼게. 보세요. 아, 네 번째. 연수하기. 1차 연도.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자, 취득원가 얼마죠? 10만원. 전조세 얼마죠? 만원이죠. 곱하기 이, 5년이잖아. 그러면은 1, 2, 3, 4, 5를 더하는 게 15죠.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 2,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15분의 5 1차고,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게 5차죠. 이렇게. 앞에는 똑같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요? 3만원. 그죠? 24,000원. 18,000원, 12,000원, 6,000원이죠.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오죠? 9만원 나오겠죠. 그죠? 감가상각비 9만원이다. 이렇게. 이라는 게 연수하기 보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는 우리 생산의 비례법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 체하는 게 체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하면 이 체하면 자꾸 이 누적되잖아. 그죠? 합계라 이런 뜻이에요. 합한 금액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감 잔액법이다.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죠? 정율법도 커졌다가 점점 감소하고 다 감소하죠. 그래서 이걸 체감 잔액법이라 하는데 여기 전부 커졌다가 감소하는 거죠. 요거 세 개가, 그죠? 정액법은 일정하고 이거는 커졌다 적어진다. 예를 들어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X축과 Y축을 했을 때 정액법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날수록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강가상각비가. 그런데 체감잔액법은 커졌다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예. 그래서 이거 체감잔액법이라 합니다. 요,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우리 교재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오늘까지는 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상 문제 있죠. 또 기출 문제 가지고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고 나서 이제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치대 원가와 수선비 관계 요까지 요거 하고 요 뒤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있죠. 예, 말하면은 재평가 문제 방법 이런 거 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이제 감가상각 위주로 우리 유형자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